네, 안녕하세요. 저희 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소영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걸 보면서 되게 현대인들이 공감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신혼부부 얘기부터 뭐 음식과 지구 뭐 그런 거 되게 많은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갖고 오시면서 또 한국적으로도 표현하시는 것 사실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아봤을 때 이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둘 다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상적인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각색적으로 해서 좀 불편한 부분을 없애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이 둘의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고요. 그 모순적인 부분들조차 사실은 저희와 되게 닮아 있었다는 점을 연습하면서 배우들이랑 얘기하면서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올리자. 그들의 모습 자체를 미화시키거나 옹호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온전히 그들 자체로 무대에 올리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관객분들이 자기와 더 닮은 부분들을 찾으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그들 자체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고 네. 그 온전히 올리는 데 좀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저. 네, 매일경제 소장입니다.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신발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하나 신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벗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어떤 점들이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제가 생각했던 점은 그들의 발자취 같은 점이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어떤 큰 지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 그런 곳에 그런 부분들의 신발을 나열하고 그 모습을 걸어가는 모양으로 좀 찍어서 마지막에 모든 이 공연 자체가 이 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삶의 모습 자체.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실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암정도 없고 등퇴장도 없는 극이라 그 공연이 다 끝나고 그들이 온전히 배우 둘만 채워졌던 공연에서 그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신발이 하나의 길로 쭉 걸어가는 모습 자체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발자취 같은 모습. 네. 네, 아까 좀 두 번째 질문. 네, 안녕하세요. 마켓뉴스 변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연출님께는 최근에 좀 이인극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좀 럼스는 이인극 반열에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럼스만의 강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곽선영 씨는 좀 최근에 드라마에서 어쨌든 한 반응을 얻고 계신데 좀 그런 소감이랑 같이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소감과 각오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동환 씨도 연극은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라고 해서 좀 그 소감이랑 각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 저희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공연에 비해서 배우들의 온전히 배우들 자체로 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둘의 삶 자체. 그래서 이 둘의 삶하고
수 있는 모든, 마땅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2인극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도 소감. 네. 아, 소감은 굉장히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해서 진짜 영광이고요. 네. 정말 선배들이 그 빠듯한 스케줄에 또 여러 가지 그 사정 여러 가지 쉽지 않게 할 것 같은데도 끝까지 무대를 놓지 않는 이유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드릴 건 너무 많아서. 선영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작품 들어오기 전에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요? 그냥 할게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데 선영 씨가 연극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참 무대를 고집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아 이거 아닌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피한 게 연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했고, 연극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연극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본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 연습 과정에서도 이 공연만큼이나 참 뜨겁고 좀 치열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하니까 너무 신나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공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은 공연도 저희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조금 수정하면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그 빠듯한 일정임에도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말을 설명할 오해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 말을 주워담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네, 책임을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박혜아입니다. 네, 우선은 점막 너무 잘 봤고요. 네,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극인 것 같아서 배우분들이 연습하셨을 때 굉장히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케팅 방식이 조금 신선했어요. 이 극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 배우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이 극의 느낌을 설명을 해서 올리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배우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분 다 다섯 분에게 다 물어보신 거죠? 네, 고마 씨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마이크 전원 있어요. 전원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 씨부터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사가 정말 많기도 많았는데 지문이 따로 없었어요. 그 대사로만 온전히 이루어졌어서 좋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상대방이 대사를 하는데 치고 들어가는 대사가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그만큼 선영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배우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치열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벅차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외운 편이구나.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네, 지금 질문을 두 개를 하셔서 제가 임의로 세 분 두 분 나눠드릴까요? 네, 두섭씨까지는 저희 그 대사를 외우는데 너무 고생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소감 말씀해 주시고 진희씨랑 동환 선배님은 좋은 사람에 대한 질문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사 외우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특히 여자들은 대사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더 어려웠던 건 이게 연습하는 내내 수정이 반복이 됐어요. 외웠다 하면 또 수정되고 외웠다 하면 또 수정되는데 이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이 더 잘 될까, 뭐 오해 없이 온전히 전달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수정이 수정이 되고 했지만 결국 너무 다들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진짜 진이들이랑 저는 머리를 진짜 뜯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올렸어요. 네, 애초에 시작할 때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재밌어서 작정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사량도 워낙 많고 근데 압도적으로 여자 역할의 대사량이 많다 보니까 같이 연습을 하면서 너무 빨리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남자도 이거 못지않게 빨리 해줘야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구나. 2인극이라서 기댈 데가 이제 상대 배우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맞춰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진짜 작정하고 달달달달했습니다. 좋은 사람, 저희 공연을 보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연습을 하는 동안에 2주에 한 번씩 아마 질문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좋은 사람에 대한 저의 물음을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대본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물론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무대 위에 있는 이 두 남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모순덩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느꼈어요. 꼭 무대 위에 있는 캐릭터가 좋고 완벽한 인물이 아니어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로 좋은 사람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참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 전 지금도 아니 오히려 이 런스를 하고 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너무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거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아, 네. 아, 그리고 잠깐 제 질문은 아니었지만 대사량 얘기하셨는데 우리 진희 씨, 선영 씨가 대사가 진짜 월등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 많은 양을 다 외웠어요. 되게 빨리. 그래서 저는 약간 외국어 고등학교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애들이, 와, 진짜 쉬는 시간에도 누워가지고 연습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연습을 하고 산책 가자 그러더니 산책 가서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제일 늦었는데 이 진희 씨, 선영 씨에 끌려다니면서 아, 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따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본에도 많이 나오고 극중에서도 저희가 좋은 사람이란 뭘까? 우린 좋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본에서 느낀 점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극중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도 쉽지 않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극을 보시면 어떤 식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살게 될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이재훈 선생님.
저 동한 씨한테 질문인데요. 그 평소에도 좀 사회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영스를 선택하셨던 것도 감이 좀 네, 네,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좀 연습하시면서 연기 무대 오르시면서 좀 가장 공감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연극을 보면서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 좀 말씀 주시고 아울러서 짧게 그 뮤지컬하고 이제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 너무 많이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연극 하시면서 좀 더 재미있으신 것 같은 부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여기 그 영국열전 대표님께서 아, 동환 씨가 아주 어려워할 수도 있고 재밌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본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 물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영국열전에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본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10년 전 대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 꼽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것들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현상과 너무 맞닿아 있고요. 뭐 대본에서 농담처럼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 탈수 증상은 당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강하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아, 연극을 하면서 아까 인사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배우들이 이 무대를 놓지 않는지 놓지 못하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작업에서도 느껴지지 못했던 만큼 대본을 정말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여기 있는 모든 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들은 좀 강박증이 있고 그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게 느껴질 정도로 깊이 파고들고 스스로도 또 대본도 동료들도 이렇게 막 괴롭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쥐어짜는 모습이 약간 희열이 느껴졌어요. 아, 물론 그 와중에도 좀 굉장히 희열했지만 네, 정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 언젠가 꼭 또 영광을 받고 그러려면은 정신적으로 이 체력적으로 충전을 충분히 하고 와야 된다. 이 옆에 연출님이 11시 밤 11시 50분에 항상 문자를 보내시거든요. 자기 전에 일 꾸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이재희 배우님께서 이 작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세 분께도 이 작품이 좀 어떤 점에서 공감이 갔고 어떤 점이 참 그렇게 대본을 좋아서 내용이 담고 있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되고 좋아서 치열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는지 작품에 대한 매력 이런 것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 여자 성격 왜 이래? 네, 이 남자도 왜 이래? 얘네는 뭐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다가갔는데 읽다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뭐라 해야지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대담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도 이런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좀 모순적이지 않나? 라는 것들에 공감이 많이 돼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일단 대본에 지문이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일단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요. 이게 참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이 한 시간 반 안에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례할
수있나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또 무례한 모습 뭐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 세상에 돈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때로는 나도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던가 아니면 이 말 해줘서 속 시원하다라던가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이해하고 싶어서 더 대본을 열심히 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재밌어서 선택한 거죠. 재밌어요. 네, 저도 일단은 정말 이 형식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도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써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고 이런 형식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걸 다 이해를 하고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그게 제일 공감이 많이 가고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 럼스 관객분들이 왜 가야 하는지 그 자랑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 씨부터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형식은 없었다. 정말 특별한 형식의 작품을 보고 싶으시면 꼭 럼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유 불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니까요. 재밌잖아요. 들어와주세요 많이 대화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연극에서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럼스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사실 걱정했던 건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을 둘 곳이 있을까 관객들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꼭 같이 보고 얘기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대본이 10년 전에 쓰여진 것 치고는 정말 지금 시대상과 잘 맞다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지만 눈치 보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었지만 여자 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뱉는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뱉는 공연입니다. 약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철입니다. 제가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을수록 아니면 또 공연을 볼수록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제가 많이 보게 될수록 알게 될수록 더 보이는 게 많아지는 공연인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아지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많아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공연이니까 많이 와서 많이 대화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간 마치고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도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조금 붙어서 앉으... 네, 연출님은 긴장실로 들어가 주시고